아, 금색지가. 태국으로 어떻게 할까요? 그렇죠. 그라빠오땅. 씨텅. 씨텅. 텅이 금이니까, 그죠? 텅 금이고. 금색. 그라빠오땅. 지갑이 타오라이. 어, 잘하셨어요. 근데 만약에 이 금색 지갑 하고 싶어. 이 금색 지갑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? 금색 지갑은 고정이죠, 일단 고정. 근데 이 금색 지갑이니까 니를 붙이는데 가방의 수량사를 니 하고 가방하고 사이에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요? 가방. 뭘까요, 여러분? 가방 쓸때 수량사. 모자도 이거 쓰고. 이거 알아야 돼요. 이거 중요해요. 그렇죠. 바이 바이. 우리 바이 있었잖아요. 바이. 가방 살 때, 모자 살 때, 이럴 때 이제 바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금색 지갑 하고 싶으면 그라빠오땅 씨텅 바이니 하면 된다는 거예요. 길지만 우리는 기존에 그냥 그라빠오 바이니까지는 했었거든요. 그렇죠? 가방이니까. 가방 류니까 바이를 넣으면 된다.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지금 금색 지갑이 나온 김에 바이까지 한번 알려봐 드렸어요. 자, 다음 예문 보시면 아, 다 하신 거예요? 다 하셨어요? 자, 그럼 또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. 네. 와, 진짜 우리 땡모반 여러분들이 진짜 숙제는 기가 막히게 진짜 잘하세요.